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예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CCTV에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내의 지진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 군발 지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핵무기 경납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핵무기 경납 시설을 10배 이상 키우기로 결정하면서 한창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로서 심각하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최근 군발 지진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이유는 지진 발생 지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 부근이라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는 핵미사일 지하 격납고를 110곳을 현재 건설 중입니다. 중국은 이미 120기 이상의 핵무기 격납시설을 동부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 기 이상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동부 하미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 핵무기 경납시설 건물은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의 재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라고 알려진 하미시에서 약 100km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깐수성 사막지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 발사 시설로 추정되는 119개의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곳 깐수성은 제가 그동안 지진 방송에서 몇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온 중국 최대의 지진 위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의 핵무기 경납 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계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경납고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핵시설에 군발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탈레반과 지진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납고는 상업용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으며, 고해상도 사진은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제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약 200기의 핵탄두를 비축했으며, 이를 향후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건설되는 핵무기 경납고 기지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